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삶이 무엇인가 에베소스 1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며칠 동안 저는 강원도에서 고성에서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예 모처럼 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바닷가에 나가보고 또그 설악산 또 울산 바위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설악산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내 자신을 또 돌아보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저녁에 그 올림픽 메달 경쟁 하면서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 선전하신 그 우리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목이 쉬도록 응원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 선수들을 좀 못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내 자신이 막 그들을 어 이렇게 막좀 강압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서 막 넘쳐나는 걸 보고 아 이건 좀 특히 그 프랑스, 그 펜싱, 종주국인 프랑스 선수하고 어, 게임할 때 아주 그참 젊은 유인 유긴, 세계 6인가 되는 그 선수가 아주 벌쩍벌쩍 벌쩍 뛰면서 우리 한국 선수들을 농락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밉던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한국 선수 응원하지만 또 그쪽 선수는 실수하기를 바라고 말이지.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선수가 졌지만은 어 승복하고 우리 한국 선수를 찾아가서 격려하고 축하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스포츠맨십 모습을 보고 아, 저 내가 좀 너무 심하게 아무리 그 상대방 선수지만 어 저런 사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좀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적자 우리가 잘 되면 되고 또 상대방은 좀 망해야 우리가 잘 되니까 그런 적자 생존에 좀 이렇게 적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제 마음을 돌이켜 보면서 나도. 세 속에 좀 너무 많이 물들어 있구나. 아 나보다 남을 좀더 낮게 여기고 또 선한 이웃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될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대 때에 참 은혜를 받았던, 어, 그러한 책이 있는데, 에, 그 책에 그 저자가 그 미우라 아야꼬라고 하는 빙점을 쓴 유명한 작가죠. 그 백만부가 팔리는, 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우라 아야꼬가 사실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 결핵을 알아서 몸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인데, 참그 예수님을 전하는 한 청년의 전도를 받고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그 병, 이 침대에 누워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 청년은 그 아야꼬를 위하여 자기가 전 일정을 바치겠다는 그러한 모습에 감동이 있고 그가 전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헌신, 바로 그 남자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좀 몸이 회복이 되고 또 이제 책을 쓰는데 좀뭐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작은 구멍 구멍 가게를 열었는데 그 구멍 가게가 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손님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점점 점점 가게가 사람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고 나중에는 물건을 필요해서 이제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다가 날려는 그렇게 큰 점포로 성장을 했어요 직원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그 남편 미우라가 아야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건참 좋은데, 우리 옆에 있는 점포들이 다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매우 좀 마음이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토로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야코도 그 자기 간증이에요. 이게 그은여역에라는책 그 속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즉시 어, 어, 품목을 줄여버렸어요. 품목을 줄여버리고, 물건 수도 줄여버리고,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아, 우리가 이 물건은 우리가 취급을 안 하니까 옆에 상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고 손님들을 옆으로 인도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 이거. 그러자 점점점 가게가 한산해지죠. 그러나 그 동시에 그는 시간이 있어서 책에 집중할 수 있는 빙점이라는 책을 쓸수 있는 시간을 버는 그 결과로서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친 일본 그 작가였고 제 청년 어린 시절의 마음에도 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번영이 그가, 그녀가 말하기를 내 번영이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된다면은 그거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진 그분의 그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아, 그러면서 너무 우리만 잘 되고, 남은 망해야 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커야 되고, 다른 교회야 뭐 망하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는가?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장모님도 그렇게 건강하고. 일묵상하고 그 성경책 그냥 필사해서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쓰고, 성경 공부, 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그 분인데, 난 100세 이상 사실 것처럼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 혼자서 이레칸가에뭐 이, 이, 이 이걸 의자를 밀면서 이렇게 걷다가 그냥 넘어지셨어요. 그래 갑자기 이게 꼬리뼈가 또 골절이 돼서 병원에 입원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는데 그 요양병원에 가보니까 뭐 공부를 할수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습니까? 그 간병인의 눈치 보는데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마음이 매우 아팠어요. 정말 그렇게 총명하고 그렇게 참 정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담고자 노력하고 하셨던 분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저 노인의 모습 죽어가는 노인의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을 저는 보고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참 이렇게 합심해서 돌보려고 하지만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 모시고 와서 어참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형편이 또 그렇게 되지를 않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내일 이 일에 어떤 일이 생겨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 존경하고 한때 정말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우리 형님 친, 친척 목사님도 갑자기 암에 걸려. 그래서 그냥 항암 치료를 받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그야말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모습을 또한 목격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음.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유대인 노벨상 평화상을 받았던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나치 수용소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죠. 근데 그가 그 600만 명이 희생되는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소에서 유대인 수용소에서 이 탈출하다가 어른들하고 13살 먹은 어린아이가 탈출하다가 잡혀서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을 봤다 이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금방 숨이 끊어졌는데 그 13살 먹은 소녀는 아니 숨이 안 끊어지는 거야. 발버둥을 치는 거야. 30분 동안이나.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이겁니다. 그때에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엘리 위젤, 그분에게. 나는 지금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가 잘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핍박과 고난이 있고 목숨을 걸고 순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저 잘 되고 번영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축복이고 잘안 되고 뭔가 사고가 일어나고 잘안될 때는 이건 마귀해 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이러한 것을 분명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선지자들도 순교하는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주기철 목사님과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 다 숨겨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연합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사실 고통도 가장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가 그 고통을 인내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은 기분 좋고 잘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이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설사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은 그 아들 예수님을 담도록 그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룬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은 자처럼 돌감나무였던 우리들이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바로 참감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돌감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창감남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열매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접했을 때 연합했을 때 나타나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통일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접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것으로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 이거예요. 많은 일을 주를 위하여 내가 했지만은 그러나 불법을 행했으면 불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은 불법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또한 둘째로 예수님과 통일되는 삶의 결과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 썩어질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시각장애인이 다시 눈을 뜨듯이,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듯이, 규모거리와 벙어리가 다시 말하고 듣고 듣게 되듯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떨 때 있느냐.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도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병에서 노연하게 하고, 자유하게 되고, 우울증과 강박증에서 자유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모든 3300여 가지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입는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고린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말은. 내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죽을 육체라는 것은 몸이 아니고, 자르크스,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육신을 대신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함을 입었고 육체적으로 몸이 나함을 입었고,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우리 자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교 그저 나는 잘 되고 우리 선수들만 잘 되고 다른 나라 선수들은 망해서 뭐 울고 불고 난리 나고 그걸 보고 통쾌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요. 응? 우리가 승리하면 한 사람은 울고 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가게가 잘 되면 옆에 있는 가게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교회가 막부흥되고 흥하면 옆에 있는 개척교회들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가 있으면 그, 그곳에 교회를 세우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서로 쓸데없이 왜 경쟁을 합니까? 예. 그 그한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이 모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 교회만 그저 숫자 많이 뭐 부흥하고 말이야 뭐 버스를 돌려서 다 부흥하고 열심히 <laughs> 봉사하고 있는 작은 교회에. 그 사역자들, 직분자들을 무슨 뭐, 뭐다 뭐 뭐다 뭐 프로그램을 한대 해서 모아놓고 말이야. 결국은 또 자기 교회로 성도로 만들고 말이야. 거기에 따르는 그 목사님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양을 도둑질하는 거.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거의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동하는. 좀더 프로그램 좋고 좀더 쾌적하고 말이요좀더 웅장하고 좀더 크고 말이지 이러한 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성도가 연합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도가 연합하는 교회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몸을 이루고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결혼 예식 제가 출례할 때도 분명히 두 사람이 앞에 서 있지만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몸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뭘 말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재산이 있지만은 서로 합해지면 서로가 같은 공동의 재산이 된다 이겁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신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신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삶을 살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니까. 왜? 뭐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정가된거 아니에요. 응? 그래 그게 바로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됐다 이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신 칭의다, 또한 이신 득의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으로운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생을 누리는 삶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성화라고 하는 혜택을 동시에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성화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그저 은혜로 행함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화라는 것은 노력이 필요해요. 무슨 노력입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포도나무의 포도 가지가 같이 접해 있을 때, 돌감람 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남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구원으로,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것이 바로 성화라, 이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는 거쳐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잘라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체를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체는 돌감나무였어요. 참감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참감남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옮겨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을 탈망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매일 우리의 정과 욕심과의 전쟁이 매일 매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과 통일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이 되고 말아요.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금방 세상의 이념에 우리가 물들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을 방해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독립적인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어.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수 있어.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우주적인 죄다. 모든 죄의 어미가 교만이에요. 죄의 아버지는 사탄이라고 그랬죠. 음?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됐고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 그러나 이 교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쉽게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있던 라인홀트 니버란 분이 교만에는 대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력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높아졌다. 지위가 높아졌다. 그러면 지위가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겁니다. 너는 내 명령에 따라야 돼. 내게 복종해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강요적인 권위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지적인 교만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모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좀더 많은 지식을 배운 사람들, 좀더 가방끈이 좀긴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지만 그 힘으로... 남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교만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뭐 남을 죽이지 않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탐하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않았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겁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교만이, 바리세이적인 교만이에요. 어? 마지막 교회, 라우디가의 교회 예수님께서 너의 공고한 점, 헐벗은 점, 어? 너야말로 눈을, 눈에 안약을 사서 좀 바르라 이겁니다. 금을 사서 네 믿음을 강화하라 이거예요. 너는 정말 가련한 자라. 너의 헐벗음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까? 응.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불신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예. 선한 이웃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고 내가 번영하는 것. 그러면 나의 번영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아니한다면은 어찌 내가 번영한다고 잘 된다고 해서 내가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 이웃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소외됨과 그들의 아픔이 있는 질병과 이 모든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그 말씀대로 어, 양육하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첫째와 둘째 대강령인 이러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 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시간을 너무 바쁜 세월을 지나고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예,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고, 배고플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그들을 마시오게 하고, 그들이 갇혔을 때 찾아보고, 그들의 병들었을 때에 그들을 치료해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선한 이웃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때를 기다려서 우리의 자신의 마음 속에 노아의 시대처럼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하고 장사하고 뭐하느라고 바쁘다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 드리는 것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 소홀히 하게 되고 또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때가 가장 위기의 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그 위기에 따르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응?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응?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늘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케 하는 그런 전적인 순종, 거역,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는 것입니다. 거역은 사술의 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사월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로부터 질책을 듣고 사월은 왕권에서 물러나게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는 그러한 삶을 살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혹시 내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엇인가 있는가? 내 삶의 어떤 취미활동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의 문제인가? 내 성격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뽑아 버리라고.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 왜 그렇습니까? 성한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 없이 예?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헐 점검하고 어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 이겁니다. 내삶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은 작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삶 속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서 냄새를 나게 하는 것, 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늘 점검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내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되지 아니하는 한 부분이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만 예수님과 연합하고 직장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통일되는 삶입니까? 우리는 시간을 통일해야 돼요. 잠을 잘 때도 침실에서도 예수님과 통일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과 통일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중적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통이 돼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뚫고 지나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된 삶, 24시간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 내 구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회개하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삶 속에 예수님과 통일되지 아니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선한 이웃이 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내 목숨을 걸고 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된 삶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계속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80년을 살아도 10년도 안 되는 개수하는 삶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밖에 있다면 80년 평생을 살아도 어떠한 시간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일을 개수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 없이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